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요리라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 사람의 킬데스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이 시대 최초의 킬데스 스치론을 반박하는 남자 젠탑입니다. 그딴 걸 질문이라 하고 있어? 반가워요 조투루 친구. 밤비 날아가셨네요. 하하, 초반에 딜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다이브 각이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잡았으면 됩니다. CS 차이 야무지죠? 탑 차이 벌써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젠탑은 라인을 너무 밀어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라는 어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족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라인을 밀어서 상대 정글을 부르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상대 정글이 탑에 오면 다른 라인이 편해지잖아요. 심지어 저는 밑보피를 역으로 따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정글을 키워내는 편이고요. 하하, 1대1 순수 피지컬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글 개입이 없는 젠탑의 라인저는 그마 이상급이다. 라키모 기분은 좋지 않지만 흔하진 않겠습니다. 라인전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빅토르는 계속해서 갱을 부르겠죠. 하지만 제가 뭐 갱을 온다고 당해주는 스타일입니까? 하하, 존나 뻘쭘하니까 큐 안 되네 날리고 가는 거 보소. 당신 파밍 못한다니까 그러네. 저는 절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뽀삐가 저를 오히려 각성시키는 악수를 던... 저 시뻘년이 어디서가 지없게 감정 표현하고 있어? 거기 와든데요 토르님, 태국 껌맛이 그러다가 아로마에 고스 들어갈게요. 이건 제가 좀 먹어도 돼. 하루종일 갱 받아내느라 0킬3 대신데 제가 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족같은 년이네. 하여간에 너니 방캐리 못하면 뒤질 줄 아세요. 내가 레드 먹는다. 하루종일 뽀삐 갱 받아낸 사람이다. 불만 없지. 대신에 먹은 값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딱 대신 면아. 아니야, 이판 저 10세들이 저 때문에 편하게 게임할 수 있던 거거든요. 뭐여, 그러니깐 진작에 탑 좀 와달란께. 실수했다. 명색이 탑인데 존나 자존심 상하네. 딱대 10년아. 하하, 못비긴다 받아내고 도구까지 잡았어요. 전설의 추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탈론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만. 하하, 십새끼가 은유적인 표현 쓰네. 그래서 뭐 동의하는 거야 아니면 휴가라는 거야? 어쩌구리, 지가 잘해서 탑을 이긴 줄 아나 보네. 넌 나한테 게임 내내 안 된다니까 그러네. 하하, 이 정도로 탈론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는데 스피님보단 젠탑과로라는 게 꿈으로 분명히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 킬데스는 비록 이렇지만 전체적인 게임 영향력으로 보아 답 차이. 하하, 현 예티를 지금 자랑하듯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전프로 출신인데요. 그럼 뭐 억울하겠어요? 저 인증은 못하는데요. 18대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 정글을 일부러 불러서 2대2라는 스타일이라고.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무빙 미쳤죠 지금? 다 피하죠. 응, 안 맞아. 이러면 그 다음은 비에고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해고야. 와쿠탐 캔치톡 닮으면 노스펠입니다. 하하, 해고님 칭찬이나 인정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렇게 한 번만 받아줄 수 없던 거예요. 이런 건 억지스럽고 감정적인 갱킹이거든요. 이런 게 저 같은 탑라이너한테 통할 리가 있나요? 하하, 아니 또 왔어요. 제발. 컷. 에고님이 전판 탈론처럼 탑쪽 조금만 봐주셨어도 게임 터진 건데.
98 적당히 하시죠. 이 막구가 이미 서린 그 자체라니까요. 이 정도로 잡에서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니깐 그러네. 아니, 뭔 놈이래 나타가? 18 그만 좀 말하니깐요. 참아야 돼, 젠타바. 너가 잘 버텨준 덕에 바텀미드가 잡고 게임을 이길 수 있던 거잖아. 응, 족같은 소리 집어치우시고. 솔직히 비애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초반 더블킬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답에 한 번을 안 온다고? 그 입 안 닥쳐요. 사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뭐야? 주여. 앞으로 제가 저지를 모욕적인 언행들에 대해 사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약하고 어린 양을 용서하소서.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매우 망덕한 정글을 탑의 방식으로 처치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섹스! 세정님, 제가 오늘은 월요일이라 일하기가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싸울 것도 없이 좋게 말하고 끝낼게요. 기독교인이신데 제가 게임에서 죽기 전에 주여를 외쳐서 많이 불편하셨나봐요. 근데 기독교인만 주여를 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뭐 세정님은 대단한 기독교인이라도 되신 거예요. 근데 왜 세정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셔놓고 논산훈련소에서 불교 종교활동 가면 햄버거 준다는 말에 누구보다 열심히 나무와 비타불을 외치신 거죠? 근데 왜 세정님은 교회를 단락지 시장할 때랑 예배 끝나고 수줄 때만 등장하시는 거죠? 근데 왜 세정님은 교회를 여자 꼬시려고 다니시다가 십자가 달린 들의 막으로 대가리 쳐맞고 쫓겨나셨죠? 근데 왜 세정님은 교회에서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더니 집에 오자마자 방문 걸어 잠그고 폰업 들어가서 야무지게 달달이